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만능 채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채소에 들어가는 야채는 껍질째 사용합니다. 양파 하나는 크게 잘라주세요. 대파 하나는 크게 잘라주세요. 당근 반 개는 크게 잘라주세요. 마른 표고 5개를 준비해 주세요. 마늘 2개를 준비해 주세요. 다시마 5장을 준비해 주세요. 냄비에 양파를 넣어 주세요. 기름 없이 센 불로 볶으면서 겉면을 태워 주세요. 2, 3분 정도 볶으시면 됩니다. 양파를 태우게 되면 매운맛은 없어집니다. 그리고 양파 특유의 향과 어우러지는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 1.2리터를 넣어 주세요. 여기에 다시마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센 불로 끓여 주세요.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춰주시면 됩니다. 채소가 3분의 1로 줄어들 때까지 끓여주세요. 여기에 월계수잎이랑 샐러리를 넣고 끓이시면 양식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다시마를 넣어주세요. 다시마를 너무 일찍 넣게 되면 육수가 탁해지고 끈적거립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불로 계속 끓이시면 됩니다. 처음에 준비한 물에서 반 정도 될 때까지만 끓이시면 됩니다. 끓이는 시간은 총 2, 30분 정도 걸립니다. 만들어진 채소는 체에 걸러주세요. 만들어진 채소는 완전히 식혀 병에 담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만들어진 채소는 냉장고에서 일주일, 냉동실에서 3개월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